미국 뉴욕시의 한 학교에서 김밥을 만들어 먹는 한인 소녀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뉴욕시가 최근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이 어떤 점심 도시락을 먹는지 소개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. 한국을 비롯해 도미니카 공화국, 인도 등 다양한 나라에 뿌리를 둔 초등학생들이 등장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한국계 소녀 에이버리의 영상이 2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미국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은 샌드위치나 야채같이 한국에 비해 단순하고 덜 조리된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. 한 누리꾼은 한국 이민자들의 트라우마였던 김밥이 이제는 트렌드가 됐다,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